여러분, 며칠 전에 뜬금없이 회사로부터 트롤 월드 투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LP 레코드판을 강제로 선물 받는 바람에요. 아마존에서 빈티지 레트로 스타일 가성비 갑인 빅트롤라 턴테이블을 구입해 버렸습니다. 전축이 한국 집에 있어서요. 한국 갈 날이 언제일지 몰라서요. 저의 소중한 추억들을 위해서 44불 99센트를 과감하게 투자해 버렸습니다. 아마존 리뷰도 좋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포로블 턴테이블이라서요. 손쉽게 휴대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여기저기 갖고 다닐 수 있어서요. 유연성 갑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어서요.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답니다. 스테레오 시스템이나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요.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최대 33피트 거리까지 무선으로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고 합니다. 유선이고요. 컨트롤하기가 아주 간단해요. 전원, 볼륨 조절, 레코드 회전을 일시 중지시키는 스위치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 국기와 미국 성조기 디자인 중에서 갈등하다가 미국 성조기 모양을 선택했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37개나 돼서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음악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LP는 트로 월드 투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레드벨벳 노래도 나오고,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K-POP의 영향력을 곧바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LP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는 것이 확실히 MP3로 음악을 듣는 것이랑 좀 감성적인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레트로 스타일 감성에 빠져들고 싶은 분들께 빅트롤라 빈티지 포러블 쇼케이스 레코드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